아이존 여러분, 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둘, 셋! 아이존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존입니다! 우리 혜원이부터 개인 인사해볼까요? 네. 짜영.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강코랄 강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챔메랄드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백살 민주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삐지배지 희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스노우 맷빛 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막내 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막내보다 귀여운 안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벚꽃 핑크 사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율렌지 조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파리 먹고 싶은 나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챔무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옌로우 예나입니다. 우리 헤이 팬들께도 인사드려볼까요? 네. Hey guys, thank you for coming to see IZONE. I really love you. 日本の皆さん見てますか?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も一緒に楽しみましょう。 맛있는 음식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두 배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같이 먹어요에 우리 아이존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왜 같이 먹어요에서 먹는 게 두 배나 맛있는지 아세요? 아마 쿠키 셰프님의 손맛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까. 아, 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아이존과 위존이 같이 먹어서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뭘 먹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같이 먹어요인데요. 다들 오늘 여기 온다고 기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일단 저는 일단 먹는 것도 너무 두근두근 너무 설레는데 제가 딱 앉기 전에 이 세트를 봤는데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여러분? 로지 여러분들? 아, 로지, 로지. 그리고 진짜. 저는 12명 언니들과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사실 저희도 기대가 컸지만 오늘 가장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위지원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같이 먹어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위지원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채원 언니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줄 거예요. 네. 자, 메뉴판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곧 행복이고 재산이다. 같이 먹어요. 시즌 2. 시즌 2. 2. 하나, 먹고 싶은 메뉴를 먹을 수 있는 만큼 주문을 한다. 둘, 먹방 빙고 먹고를 완성하며 맛있게 먹는다. 셋, 더 먹고 싶다면 당장 쿠키 셰프님 몇 인분 추가요 하면 됩니다. 넷, 행복하게 오늘의 메뉴를 완밥하면 오늘 방송 종료.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진짜요? 메뉴를 남기면 환경부담금? 환경부담 벌칙이 있습니다. 지금? 어떡해. 뭐였다. 그럼 다 먹으면 방송 끝나요? 에? 맞습니다. 준비된 메뉴를 다 먹으면 방송 끝! 남기면 벌칙. 간단하죠? 막 놓고 막 먹으면 안 되겠네요. 갑자기 맞아. 방송 끝나면 유지원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추가 주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다 먹어버릴 것 같으면 제가 얼른 추가 주문하겠습니다. 믿을게요, 언니. 센스쟁이. 저희 너무 벌써부터 먹방 팀워크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메뉴 주문을 해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히토미짱이 가장 기대하는 메뉴라고 하는데 뭘까요, 이짱?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알죠. 알죠. 메뉴 알죠. 우리도 알죠. 그러면 다 같이 그 메뉴를 한번 불러볼까요?
쿠키 셰프님 배고파요. 잠깐 여러분! 우와, 잠깐! 우와, 막내 흥분했다. 자,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멋있게 소개를 드리고 먹어볼까요? 네. 자, 오늘의 메뉴는 히토미도 아이즈원도 좋아하는 정열의 레드 시작갈비입니다. 빨간 닭갈비 위에 내린 하얀 치즈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메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맛있겠다. 이야, 아, 여러분 먹고 싶죠? 히토미 언니는 뭐 치즈 닭갈비가 제일 좋을까요? 아, 치즈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치즈 닭갈비잖아요. 그러면 일본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스시가 좋아요. 아, 스시! 저도 타코야끼가 너무 좋아요. 야끼니쿠 진짜 맛있어요. 일본 가게 되면 방금 말한 음식들 다 먹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요. 멤버들 데리고 가고 싶은 저희 것이 너무 남아요. 아니 근데 언니들 저희 이렇게 앞에다 놓고 언제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자, 맛있는 닭갈비를 두고 많이 기다렸죠, 여러분? 네. 근데 지금부터 또 중요한 순서죠. 같이 먹어요의 먹방 시작을 알리는 경건한 순서 첫 숟갈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닭갈비 한 점씩 들고 기립하실게요. 네. 와, 와, 뼈도 있어.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대박. 너무 치즈 맛있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대박. 자. 우와, 치즈. 잠시만요. 닭갈비 비비적 대신. 진짜 올려서. 아이선 여러분. 아, 한 입을 얼만큼, 아, 예. 제가 얼만큼 먹은 거야, 지금. 아, 예. 죄송합니다. 유리 언니, 아. 진짜. 깽깽깽깽. 천천, 잠깐만. 자, 저희 테이블. 한 입 돌아서 일어나주세요. 아, 제가 한 세 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아니에요. 한 입만 드시라, 한 입만. 아니라는 한 입이고요. 자, 다 일어났죠? 네. 자, 먹방의 시작을 알리는 한 입을 먹고 온몸으로 닭갈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하는 순서 첫 숟갈씩! 자신 있나요, 유리 씨? 아, 그럼 자신 있죠. 아. 매콤달콤한 닭갈비의 맛을 제대로 표현해볼게요. 네. 오케이, 다들 네. 준비됐죠? 네! 우리 같이 먹어요! 예! 와, 싸움이 진짜 굉장해요. 열정적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죠, 우리. 우와, 대박이다. 네, 우리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부터는 마음껏 먹으면서 위전 여러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젠 여러분들도 맛있는 첫 한 입 하셨나요? 여러분들 뭐 드시고 계세요? 지금 댓글창에서 저희 첫 숟갈식을 보시고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뒷목 잡는 맛? 너무 귀여워. 달콤 언니. 뒷목 잡기 하는 그 맛. 여러분들은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리액션의 여왕들이다. 와, 나도 닭갈비 먹을래. 먹고 싶어. 표정이 예술이다. 와, 배고프네요. 표정이 예술이네. 와, 치즈가 너무 맛있겠다. 치즈 맛있어. 다들 만큼 먹어요. 뭘 드시고 계시지? 유진이. 네. 많이 먹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닭갈비 맛. 치즈가 너무 맛있겠다. 아, 야간 자율학습 중이시라고. 와. 아, 이미 그리고 또 밥 드셨대요, 이미. 아, 진짜요? 키만하면 이야 잉. 같이 드세요. 저는 유부 초밥 먹었어요. 같이 먹읍시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요. 같이 먹어요. 알겠어요. 우리 이제 먹읍시다. 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잠깐, 먹고 싶어요? 빨간색. 발견. 천천히 채우지 말고 먹어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먹어도 될까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미 먹었죠. 먹기 전에 주스. 잘 먹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어떻게 먹지? 살짝 벌어줘. 잠깐.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무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쵸? 멘트 실종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뭘 준비했어요? 바로 먹방 빙고 먹고입니다. 먹고? 자, 각 칸마다 재밌는 게임과 토크 주제가 들어있는데 한 칸씩 미션 성공할 때마다 한 칸씩 미션을 성공해서 한 줄을 만들면 그때마다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승부욕이 더 마구마구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가고 싶어요. 이쪽에서는 칸마다 어떤 미션이 있는지 안 보이는데 얘는 유리 언니가 유리가 언제부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안 보이는 그쪽 테이블을 위해서 한 번씩 다 읽어드릴게요. 자, 나를 춤추게 하는 너 디저트 뒤죽박죽 스피드 게임 먹방 텔레파시 감각 퀴즈 내 맘을 타오르게 하는 라비앙 로즈빛 음식 한쌈 타임 끌리면이 끌려 마음을 이끄는 메뉴 아이즈원 랭킹 가장 빨간 장미 같은 멤버는 꼭 함께 먹고 싶은 정열의 메뉴. 와. 할인 진짜 많네요. 아이고 벌써 사고를 쳤어요 우리 원영이가. 여러분 흘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좋아요. 우리 엄청난 칸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칸부터 할지 골라볼까요? 좋아요. 어떤 칸부터 해볼까요? 저는 약간 나를 춤추게 하는 너 디저트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럼? 해볼까요? 알겠어요. 좋아요. 다들 어떠세요? 좋아요. 디저트 괜찮아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아니요. 저희들이 칸을 고르는 순간 하트가 천만 돌발!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역시 미정 저희가 도전할 칸은 뭐죠? 나를 춤추게 하는 너 디저트 칸입니다. 네. 두근두근 아이즈마을 춤추게 하는 디저트. 먹기만 해도 춤이 절로 쳐질 것 같은 마성의 디저트. 저희 모두 디저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그만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모두 좋아하잖아요. 오 예쁜. 예쁜 디저트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디저트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아이즈원 언니들은 어떤 디저트들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이요. 좋아요. 딸기 주문이. 딸기 주문이 진짜 좋아요. 마카롱. 딸기 아이스크림이요. 근데 우리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나코 언니가 진짜 좋아하고 우리 다 좋아하는 거. 그쵸?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맞아요. 진짜 좋아하고. 다들 어떤 맛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민트 초코요. 민트 초코. 바닐라. 민트 초코.
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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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요거트 민초코또 초콜릿 녹차 초콜릿 그럼 우리 한 명씩 빨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 좋아해 네. 열심히 먹고 있는 혜원 언니부터? 저는 바닐라가 좋아요. 바닐라.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아, 너무 좋죠.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그렇게 수줍게 얘기했니? 저는 바닐라 좋아해요. 저는 녹차 초코 좋아합니다. 아, 맛있겠다. 민초. 저는 녹차 좋아합니다. 녹차. 저는 초코칩가 좋아요. 저는 솜사탕 맛 좋아해요. 잘 나도. 저는 민트 초코랑 녹차 초코 좋아요. 저는 역시 민트 초코. 저는 딸기랑 초코요. 그럼 위즈원 분들은 어떤 디저트 좋아하세요? 궁금해요. 저 위즈원 분들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새로운 디저트. 아, 네. 그거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그거 진짜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신기하거나 새로운 디저트가 있으면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 맞아요. 맞아. 위즈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디저트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확인할게요. 근데 아, 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좋아하신다고. 나도 좋아해. 맛있어. 피스타치오. 근데 그 댓글에 지금 난리 났어요. 또 아, 민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또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 민초 얘기 민초 좀 심했다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 아, 초코나무숲 저도 요즘 초코나무숲에 좀 빠져있는 편이에요. 아, 초코나무숲 너무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해요. 피스타치오 좋아요. 사실 안 좋아하는 거 없죠? 라고 물어보시네요. 사실 네, 맞아요. 재밌겠다. 어떤 분이 저희 팬분께서 유리 씨랑 마음에 통했다고 솜사탕 좋아한다고. 솜사탕 종합빵 아이스크림 알아요? 알려줘.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거 종합빵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맛있겠다. 붕어 아 그거 싸고 많이 먹었어요. 붕어 싸만 빵튀기 아이스크림 맛나요? 아, 빵튀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을 먼저 먹어야 돼요. 빵튀기 아이스크림 바닐라죠. 빵튀기에 바닐라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튀긴 아이스크림 튀긴 거? 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튀겼다고요? 안 녹아요? 뭐 차가 튀는데 안에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요? 네, 일본에도 있어요. 차가워요? 있어요? 있어요? 따뜻한 느낌이랄까? 머랭쿠키 알아요? 머랭쿠키 머랭쿠키 맛있어요. 대박. 마시멜로만 마카롱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신기한 마시멜로만 마카롱. 진짜 맛있겠다. 근데 치즈닭갈비도 맛있는 수준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그냥 다르다. 다르다. 맛도 달래요. 여기 토끼 한 마리 있어요. 오리지널 초코가 좋아요. 역시. 치즈 먹을 거지. 네. 너무 맛있다. 그래요. 터키 아이스크림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맨날 장난치잖아요. 네. 이렇게 맨날 장난쳐서 애기들이 화내고. 대박! 호떡에 아이스크림 올려먹는 게 생겼는데 들어봤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처음 들어봐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요즘에 그거 있잖아. 저희 자주 먹었던 거. 마카롱 아이스크림. 맛있죠? 마카롱 아이스크림 좋아요. 와, 아이스크림 튀김 먹어보고 싶다. 진짜 나중에 같이 먹으러 가요, 유희 씨. 저도요.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 먹국하는 성공인가요? 성공이죠? 아, 그럼 붙이겠습니다요. 짠. 혜원 씨 성공인가요? 성공. 그렇습니다. 쉽죠. 이번 디저트 칸은 성공이고 다음 칸은 뭐 해볼까요, 저희? 네. 유자 여러분과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한번 유지원 여러분들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네.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라비앙로즈빛 음식? 약간 한 줄을 맞춰야 되니까 되게 먹방 텔레파시 많이 좋아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먹방 텔레파시? 네, 좋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전할 메뉴, 아니 뭐야? 먹고. 저희가 다음으로 도전할 먹고는 바로 먹방 텔레파시입니다. 저희 아이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서희. 그렇죠. 알 수 있겠죠? 찌릿. 근데 아마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예능 보면 진짜 뭐 짜장짬뽕, 물냉면 이렇게 약간 좀 마음 되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약간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랑 같은 거 골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아, 진짜 말 그대로 텔레파시가 네. 통해야 되는 거네요. 다 맞춰야 해요? 그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쿠키 셰프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대표 멤버 두 명이 세 문제를 풀 건데요. 그 중에 제가 딱 두 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럼 한 번은 틀려도 봐주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전해 볼까요? 평소에 서로 텔레파시가 잘 통한 잘 통하거나 아니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아리가토. 뭔가 요즘 쿵짝이 잘 맞는 혜원 언니랑 예나 언니? 아, 완전 되게 잘 맞아. 야, 아니면 언니. 채연 언니랑 사쿠라 언니? 그 둘도 참 잘 맞거든요. 그럼 누가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혜원 언니랑 예나 언니가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아, 좋아. 팬이거든요. 그럼 해볼까? 혜원 언니랑 예나! 준비 다 되셨으면 네.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자, 멤버들은 하나, 둘, 셋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따뜻한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료. 이자차 핫초코. 하나, 둘, 셋, 핫초코! 우와! 처음부터. 자, 두 번째 문제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인 친구들. 갓나온빵! 갓나온떡! 하나, 둘, 셋! 갓나온빵! 대박! 맞았어! 자, 마지막 문제는 이 겨울 최고의 간식 양대 상대. 아~ 호빵 대 호떡! 하나, 둘, 셋! 호떡! 우와! 우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세 개 중에 벌써 세 개나, 와, 세 개나 맞췄어요? 아, 잘 맞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네. 고민도 없이 하나 둘 셋 하더니 딱 맞출 수 있었어요? 어땠어요? 아니 아주 쿵짝이 아주 요즘에 짝하면 쿵 혜원이가 조금 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또 나는 이 사람이랑 요즘 좀 쿵하면 짝하면 쿵 잘 된다 하는 멤버 있나요? 제가 요즘에 민주랑 디저트 바로 요즘 잘 맞아요. 저 민주 언니가 이게 뭐지? 라는 표정이 아니야 이 언니가 왜 갑자기 나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라는 표정인데요? 생각보다 입맛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문제는 좀 아까 했으니까 좀 식상하니까 한번 새로운 문제. 단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하나, 둘, 셋. 슈크림 붕어빵. 그러면 안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훔쳐받았어요. 그러면 더 있어요. 핫바 vs 핫도그. 하나, 둘, 셋. 핫바. 정말 진짜 지겨우시네요. 맞아요. 마지막 기회 드릴까요?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기회요. 자, 금고구마 vs 군밥. 하나, 둘, 셋. 군고구마.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나 맞췄으면 좋겠다. 네. 하나라도 맞추면 다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민지랑 같이 합을 맞춰야겠어. 원래는 유자차 좋아하세요? 핫초코 좋아하세요? 저는 핫초코요. 핫초코? 원영이는 핫초코 좋아해? 그때 이래요. 귀엽냐고, 귀엽냐고. 진짜 웃기네요. 유리 언니는요? 제가 그렇게 귀엽다는? 저요? 저는 핫초코요. 그러면
대부분이 1위. 핫초코일 것 같은데 여기 유자차 있나요? 하나, 둘, 셋, 유자차. 여기 있어요. 어? 카메라 감독인가? 핫초코, 핫초코. 핫초코. 유자차를 핫초코. 따뜻한 걸로. 유진이는 이것도 고민됐을 것 같아요. 떡 좋아하잖아요. 갓 나온 빵, 갓 나온 떡 중에 유진이. 하나, 둘, 셋. 갓 나온 빵. 예, 제가 원래는 갓 나온 떡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은비 언니가 또 추천해준 빵집 있잖아요. 빵집 어디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옮겼나요? 아, 그 저희 그, 맨날 다니는 네. 그 거기요? 네, 거기. 아. 그 근처에 있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빵을 먹어보고 그 따끈따끈한 빵이었거든요. 아, 이 빵이구나 생각해서 갓 나온 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유나 언니가 좀 바빠 보이네. 그러면 우리 혜원 언니는요? 갓 나온 빵, 갓 나온 떡? 왜 그래요? 아까 했어요. 어? 떡? 먹느라 집중이 아니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유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 빵을 고르셨는데 왜 빵이에요? 네. 전 떡도 좋아요. 혜원의 맛이 떡이세요? 왜 빵이에요? 전 떡도 좋아요, 근데. 다 좋다는 거예요. 뭐예요? 막 수구 대로 저처럼 갓 나온 떡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 떡 좋아요. 저는 근데 사실 둘 다 좋아하는데 지금은 떡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떡 맛있어. 떡 맛있어. 그리고 겨울에 끝방은 호빵 호떡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못 고르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호빵과 호떡. 저는 저는 호떡이요. 호떡. 나도 호떡. 호빵 있으세요? 호빵? 저는 호떡. 호빵. 호빵? 유진이 호빵? 네, 호빵을 어떤 호빵 좋아하세요? 팥? 피자? 어떤 거? 저는 편의점에서 먹는 팥 피자.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호빵도 그냥 안 나오잖아요. 막 진짜 막 엄청 콜라보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호빵 있고 무중호빵 있고. 맞아요. 호빵 있잖아요. 호빵 있잖아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피자 호빵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맛있는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막 그런 빵 나오는데 약간 그 약간 마파두 호빵?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또 편의점 자주 가잖아요. 신상이 좀 예민하거든요.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편의점에서 길쭉한 언니, 예쁜 언니 하가 하나 있으면 언니일 겁니다. 네. 나코는 뭐 좋아해요? 호떡. 호떡. 오, 호떡. 우와. 저희 저번에 다 같이 사실 호떡을 먹었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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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딱 지나가는데 호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먹어야 된다고 저희가. 진짜 이구동성으로. 아, 먹어요.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먹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멤버들의 취향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재밌었던 먹고였습니다. 이번 먹고는 성공입니다! 위전 여러분들, 언니들 모두 맛있게 먹고 계시죠? 네! 먹고도 먹방도 잊으면 안 돼요! 위전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즐겁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네. 마파두부빵 드셔보신대요. 마파두부빵 생각보다 많아요. 아 진짜요? 먹어봐야겠네요. 마파두부빵. 마파두부빵. 편의점의 호떡 맛 호빵 있어요. 저 이거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 먹을 수 있다죠? 다 먹을 수 있어요. 우와 맛있어요? 진짜 호떡만 호빵 안에 씨앗도 들어있고 안에 그 설탕 그게 들어있는 건가 호빵에? 그런가 봐. 신기하네. 호떡맛 호빵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게 딱 호떡 호빵 하면 호떡맛 호빵. 아 이거 굉장히 똑똑하신 위주인가 봐요. 그래서 위주네요. 궁금합파는 아무도 없어요? 저 궁금합파 김밥보다 궁금합파. 궁금합파. 전 궁금합파. 저도 엄청 맵네. 궁금합파. 유리 언니 맵지 않아요? 아 너무 매워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유리는 떡볶이
토끼도 물에 헹궈 먹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토끼를 물에 헹궈. 너 헹궈 먹었잖아. 옛날에 그렇게 먹었지. 옛날에 아기 때 그렇게 먹었지. 신라면은 물에 담가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야식으로서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리 언니가 매운 거를 너무 못 먹어서 같이 라면도 이제 약간 너무 매워하더라고요. 아유, 참 부끄럽게. 왜요? 우리 매운 거 잘 먹는 경우 있어요? 유진 언니요. 채원 언니. 원영이도 근데 매운 거 파 아니에요? 맞아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원영이는 그 약간 그 까르보가 섞인 그 매운 라면 좋아하잖아요. 그거 맨날 먹더라고요. 아침에도 먹어요. 유진 씨, 유진 씨 음악 방송 가기 전날 저녁에도 저 먹고 자잖아요. 언니가 전하면서 저한테 지금 언니의 유진이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근데 그때 항상 옆에 있는 멤버가 있죠. 혜원 언니, 예나 언니? 맞아. 저를 비추기죠. 야, 먹자. 야, 먹자. 끓여. 한 입만. 방금 댓글에 젤리가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저희들과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좋아요. 어, 사쿠라 언니 한 번? 나고도 매워 보여. 보여요. 영? 괜찮아요. 진짜요. 진짜 매워요. 나보다 저만큼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진짜. 아기네, 아기. 아기 아니야. 아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다 먹은 거 아니죠?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메뉴가 남았다면 다시 다음 먹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원이가 보기에 다음 먹고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빙고이기도 하니까 조금. 뭐가 좋을까요? 한 줄을 완성하기 좋은 좋은 칸이나 아니면 채원이가 골라봐봐요. 저요? 네. 뒤죽박죽? 뒤죽박죽? 뒤죽박죽 시켜줄게요. 오케이. 뒤죽박죽 시켜줄게요. 레고. 좋습니다. 레고. 스피드. 스피드. 속도가 생명. 비보다 빠르게 스피드 퀴즈. 지금부터 일본 멤버 2명과 한국 멤버 2명이 팀이 되어서 스피드 게임을 할 건데 2분 동안 5가지 음식을 설명하고 3문제 이상 맞추면 정답입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멤버들 센스가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문제를 내고 누가 맞출 건가요? 일단 센스가 제일 좋은 유진이가. 아, 좋아요.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그럼 저 혹시 하고 싶은 멤버? 또 센스가 좋은 우리 예나가. 아, 아니, 저는 저요? 또 저요? 네, 그럼 해볼까요? 일본 사람 어떻게? 그러면 사쿠라 언니? 사쿠라 언니 할까요? 오케이. 희소미 언니?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내는 팀이 두 명이고 맞추는 팀이 두 명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쿠라는 유진이 언니가 스케치북을 보고 두 사람에게 문제를 내주세요. 오, 알겠어요. 그럼 히토미랑 제가 맞추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 스케치북을 들어줄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들어줄까요? 언니가 맞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볼게, 안 볼게. 네. 언니가 안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자 도전 멤버 탓대 쿠다사이. 멤버 준비됐나요? 도전! 히짱 볼게. 히짱 멈이잖아. 미자다메? 누가 안 봐야 되는 거죠? 히짱. 오케이. 예나. 그래 안 보고. 돼요? 네. 하나 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네. 어렵다. 근데 어렵다고? 내려주세요. 엄청 어렵다. 자, 봐주세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믿는 그 사이. 진짜 너무 어려운데? 자꾸 쌌는데? 산도있지? 햄버거? 가 아니고. 진짜? 날려주셨네요. 빠른데요. 이게 안에 뭔가 약간 우리 한국 음. 일본이 없어. 네. 일본 없어요? 할머니 댁에 가면 월남쌈. 아닙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할머니 댁에 가면 전 할머니가 하셨거든요. 원할머니. 네? 할머니. 이게 할머니 먹는 건가요?
짝짝짝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어려워. 패스 패스 패스.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패스 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잠깐 눈 가려주세요. 아, 미등병이야. 이거 어떻게 맞춰? 너무 어렵네요. 잠깐만 잠깐만. 눈 가려주세요.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닌데. 다 맞게요. 아 봐주세요. 이거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저거 되게 어려운데요? 엄청난 엄청난데 이게 이거 번갈아서 들어있는 거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요즘 아 휴게소가 아주 붐이라고. 네, 엄청 인기 있죠 이거. 난립니다 아주. 그 이거 아 이거예요. 이거 떡꼬치. 아 진짜 요즘 붐. 이거 휴게소.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잖아. 색다운이 알아요? 아, 모르겠어. 아 이게 어려워요. 이걸 모른다고요? 와, 이거 아니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알아요. 아 면도 있어. 이거 왜 이걸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음모가 뭐예요? 이 톰이 아마 좀 해봐. 내가 보면 얘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음모를 모른다고? 소떡 소떡! 맞췄다고? 이게 뭐야? 맞췄다고? 다음은 문제. 눈 가려주세요. 아 진짜 이정희. 진짜. 멤버 바꿔서 해볼까요? 그래요. 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얘는 모르는데요? 네 자신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맞출 수 있나요? 채원님? 낙고.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자 아, 어렵네 이게. 어려워요. 자 공개해 주세요. 남바? 응. 아 오케이. 아,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 히토미. 응? 이나쥬. 이번엔 얘네. 자. 오케이. 채연 채연이 됐어요? 오케이. 채연 채연이 됐어요? 자. 페어리 감자. 오. 잘한다. 이렇게 바로 드러내줬었죠. 페어리거든요. 와 진짜 최연 언니 어려워. 와 진짜 어려워. 같이 얘기하면서. 흥경. 찌들어주세요. 같이. 자 한번 저 보여주세요. 어, 재밌다. 여기로 보내면이 뭐야? 하나 둘 셋. 수 있어? 아 너무 어렵다. 어?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잠깐만. 다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글자 설명해도 진짜 어려워. 자 수시 주세요 수시. 아 이거는 파인애플. 모르겠어. 자 한 글자 설명해요. 엄마가 화났을 때 너 이거 가져와. 잔소리. 아닙니다. 엄마가 이거 화났을 때 매 가져와 매. 다음은 매실. 되게 정보통인데 엄청 아 이게 아니야. 괜찮아요. 너무 어려운데?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야. 이거 아 과일 주스가 있죠. 생.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생일. 오 그거 있다가 하나 더. 야, 다른 친구가 많죠. 진짜 똑똑하구나. 와, 어려워. 재밌다. 네절이. 할 수 없어요. 아, 여기 네절이구나. 벌써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이 지났어요. 아,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자, 2분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어요? 네. 벌써? 귀여워. 와, 진짜. 우리가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춰서 실패를 했대요. 진짜요? 어때요? 난이도가 좀, 아, 장난이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요. 밀전병은 진짜 몰랐어. 네, 밀전병은 어떻게 해? 밀전병은 빼이 스티커가 있어요. 아, 진짜? 잠깐만. 뭔가 원영이 애교 한 번이면 페이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진짜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아니라고. 아니에요. 앞에 당황하고 계시잖아요. 앞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선물 받고 싶은데? 동의 하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받고 싶은데?
사람 받고 싶은데. 문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으므로 승낙하시겠다고 우리 쿠키 셰프님이 말씀하셨어요. 셰프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영이 승낙 안 하셔도 됐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뒤적 스피드 게임 실패한 거죠. 맞아요. 네. 기대된다. 응? 먹었는데. 저 아이돌 선물 받고 싶은데 한 번만 기회 주랑.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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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한 걸로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만드는 우선 쿠키 셰프님이 주셨어요. 쿠키 셰프 사랑합니다. 이번 먹고는 성공. 와, 이런 빙고 진짜 전혀. 자, 우리 한 줄을 성공했는데 원 먹고 한번 외쳐줄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원 먹고. 여러분들께 방송이 끝난 후에 후식으로 민초리 아이스크림으로 제공합니다. 왜 셀럽해 돼서 정말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먹고로 넘어갈 차례죠. 네. 어떤 판 할까요? 이번에는 위. 빼고. 물 좀 마시나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미선 여러분이 고르시는 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미선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칸으로 좋아요. 그럼 어떤 칸들이 나왔는지 한번 위주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감각 퀴즈,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라비앙 로즈피든지, 한썸 타임, 끌리면 이끌려, 마음을 이끄는 메뉴, 아이돌 랭킹, 가장 빨간 장미 같은 멤버는 꼭 함께 먹고 싶은 정열의 메뉴. 정열. 정열. 한썸 타임도 되게 뭔가 반응 좋은 것 같아요. 한썸? 근데 지금 현장 반응. 생 중계 한번 갈까요? 네. 이러다가 울먹고 성공한 감각 퀴즈? 감각 퀴즈. 잠시만. 와, 원영이. 그냥 이제 먹고 그만하고 민초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안 돼요. 안 돼. 아쉬웠다. 한썸 타임 하자고 하시는 미정도 계시네요. 오, 한썸 타임 좋죠. 서로의 마음을 담아서 한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아, 좋아. 와, 한썸 타임. 감각 퀴즈, 감각 퀴즈. 감각 퀴즈 재밌을 것 같아요. 감각 퀴즈. 좋아요. 감각 퀴즈 갈까요? 좋아요. 갑시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감각 퀴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각 퀴즈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쿠키 셰프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따라단. 아이전의 오감은 몇 점? 감각으로 음식을 맞추는 감각 퀴즈! 미각, 후각, 청각, 식각, 촉각 다섯 개의 감각 중에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미각을 제외한 감각으로 음식의 정체를 맞추는 퀴즈! 오늘은 후각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냄새를 잘 맡는 뭐 누가 있죠? 저 냄새 잘 맡아요. 혜원이 냄새 진짜 잘 맡는다. 혜원이? 혜원이! 은면이 냄새 진짜 잘 맡아요. 은비 언니도 아니 오히려 요리 잘하는 채연 언니? 아 진짜 할까요? 다 너무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혜원이가 해볼까요? 혜원이가? 좋아요. 혜원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즉석에서 테스트를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냄새를 잘 맞는 멤버들이 눈을 감고 좋아요. 뭐가 뭔지 맞춰보는 거예요. 아, 좋아요. 뭐 여기 있는 걸로 해볼까? 그럼 우리 은비 언니 네. 눈 한번 감아보시고 네, 자, 테스트 해볼게요. 눈 뜨면 안 돼요, 언니. 제이 없네.
맞아요? 형아 이렇게 하세요. 아, 내가 좀 나게 이렇게 요 산을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이 우이. 잠시만. 우이 아니에요. 우이. 아 잔나. 유리도 상쾌하거든요. 아 좋아요. 보내주세요. 유리도 보내주세요. 상쾌하려고. 좋아요. 보내주세요. 아 한컷 하죠 유리. 눈 감아 눈 감아. 아! 아 진짜요? 응응응. 아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소리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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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겠어. 아!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너무 웃겼다. 조금 있어. 이게 뭘까? 어? 자. 먹어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채연아. 특별히 특별히 정훈이 아. 뭐예요? 제가 그 고추. 오~ 아 우리 유리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잘해 유리. 대표 멤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리가. 어 제가요? 네 유리 유리 유리. 알겠습니다. 어 근데 실제 문제는 여기 없을 때도 있어요. 다른 음식이 이렇게 코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아시니까 우리 혜원이도 한번. 아, 혜원이로 가요, 한 번? 아, 무서워. 못할 것 같아. 혜원 언니, 두려움을 깨라. 아, 잠깐만, 은지야. 아, 눈 감아주세요, 혜원씨. 네. 땀땀, 따라다. 엄마. 지금 가져오나요? 네. 유리 눈 감겼나요? 아니? 유리 언니? 유리랑 혜원 언니가 하는 걸로. 뭔데 들 거예요? 아직 아직! 아, 근데. 이게 뭐야? 냄새가 안 나요? 아니요,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아, 문제가 있어요. 냄새가 싫어! 냄새가 안 났어. 아니야, 지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준비됐으면 눈을 감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유리와 혜원이는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유전 여러분들도 아셔도 정답 티내시면 안 돼요. 깜빡깜빡깜빡깜빡 뭐야? 절대 눈 많이 응, 오케이? 응. 많이 응? 그게 뭐야? 많이 응. 오케이? 이걸 맞춘다고? 응. 아, 아 지금 음식 있어? 아니 뭐야? 딴딴 따단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나 하나 하나 있나? 좀만 좀만 더 가까이 와서 지금 맞춘 냄새 기억하고 유리야 유리야 지금 맞춘 냄새 기억하고 어떤 음식인지 맞추면 되는데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유리! 네, 유리! 오. 젤리! 오! 잠시만, 무슨 젤리인지도 정확히 말해주셔야 돼요. 아, 한 번만. 왜 냄새 안 나요? 한 번만. 혜원이, 생각했나요? 어, 근데 이 냄새 많이 맡아. 복숭아 젤리. 오! 오. 오. 정답, 정답! 와, 진짜 모양까지 맞췄어. 하트 모양. 와, 젤리 정답! 와. 젤리! 젤리 맞아요. 혜원, 혜원. 혜원이 혜원! 다시 한 번만. 혜원이가 좀 어려워. 육포. 오! 오! 진짜로? 맞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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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우와! 정답은 복숭아 젤리와 육포입니다! 육포는 진짜 어려울 텐데. 맞아. 자, 후각 퀴즈 정답은 육포랑 복숭아 젤리. 강아지 간식인 줄 알았어. 어땠어요? 우리 냄새 알 것 같나? 냄새만으로도 알 것 같나요? 아니. 육포 냄새 근데 왜 안 좋아? 약간 냄새가 잘 안 나고 살짝 복숭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숭아 젤리 했는데 역시 잘 하네요. 그럼 우리 완벽히 성공했으니까 성공 스티커 붙여볼까요? 좋아요. 아 이러다 우리 올 먹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아이돌. 뭐였지? 딴딴 감각 퀴즈. 오케이. 와. 어? 그럼 우리 다음 먹고 어떤 거 할까요? 하고 싶은 칸 있으신 분? 낙코 언니 어떤 칸이 하고 싶어요? 낙코짱. 근데 여기가 이 몸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다음 아이돌이 도전할 칸은 다음 먹고는. 끌리면 이끌려 마음을 이끄는 메뉴입니다. 오케이. 재밌을 것 같다. 마음을 이끄는 메뉴. 원영아. 원영아. 뭐야? 그럼
아이돌이 있다고? 뭐? 아이돌의 관심을 사로잡는 메뉴들! 메뉴들! 불냉면, 타코, 마카롱. 입소문을 통해서 유행하는 신기하고 새로운 메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요즘 아이즈원에 관심을 끄는 메뉴는 어떤 게 있나요? 아, 먹방 영상이나 SNS 보면은 너무 예쁘거나 막 신기하거나 막 좀 맛이 궁금한 음식들이 맞아요. 좀 많잖아요. 요즘은 진짜 독특하고 예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 많죠. 아, 저도 있어요. 뭐예요? 레인보우 치즈 토스트. 알아요? 치즈가 일곱 색깔인 거예요? 봤어요. 치즈가 레인보우 색이에요. 오,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치즈가 일곱 색깔. 레인보우. 레인보우 치즈. 진짜 멋있는 거 있어요. 뭐요? 제가 어제 진짜. 밥을 먹으면서 영상 하나 봤는데, 불냉면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나중에 꼭 멤버들이랑 한 명이랑 이제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지금 주제랑 딱 맞네요. 제가 요즘 관심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마카롱입니다. 아~ 네. SNS를 보면 너무 예쁜 모양의 마카롱들이 많잖아요. 실물로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카롱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마카롱들이 너무 다양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엄청 귀여운 약간 캐릭터 마카롱들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맛있어. 그리고 은비 언니는 특히 마카롱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아, 쿠키 이런 거. 디저트 언니가 엄청 네. 좋아해요. 초콜릿, 케이크 이런 것들 진짜 절대 지나치지 못해요, 제가.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저는 요즘 쌀쌀한 겨울이잖아요. 전 요즘 끌리는 게 귤. 아, 귤도 맛있더라고요. 귤 대박. 진짜 요즘 귤이 예절이잖아요. 귤 장난 아니죠. 이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전기장판 안에서 이렇게 귤 딱 까먹으면 와, 진짜 최고야. 이거지. 저도 요즘 겨울 간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따끈따끈한 호떡 있잖아요. 그 꿀이 가득한 그 호떡도 좋은데 전 요즘 속이 텀 비은 약간 공갈호떡 아세요? 여기? 아, 맞아요. 공갈호떡이랑 버블호떡 약간 이런. 버블호떡이 뭐야? 그게 공갈호떡인데 네. 그 이름이 얇은... 귀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공갈호떡? 안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 일단 호떡이랑 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아, 요즘 저희 아이즈원 멤버들 귤에 진짜 빠졌는데 아, 맞아요. 아침에 그렇게 나갈 때 귤을 귤을 그렇게 저 오늘 쿠라한테 선물 받았어요. 귤 선물 줬어요. 쿠라. 아, 귤 네. 그랬어. 그러니까. 댓글에 뭐가 있나요? 댓글에 붕어빵 있어요. 아, 붕어빵. 만두도 있고. 아~ 만두. 만두 맛있는데 진짜. 근데 다들 어떤 만두 좋아해요? 약간 뭐 고기 만두, 뭐 김치 저는 납작 만두요. 일단 납작 만두, 갈비 만두, 갈비 만두, 아, 진짜요? 김치 만두, 김치 만두 이거 맛있죠. 저는 물 만두, 아, 물 만두. 진짜 많아. 너 만두 맛있어. 진짜 먹고. 아, 뭐, 그 뭐죠? 그 말랑말랑한 만두? 그거 쫀득쫀득한 만두. 그게 뭐야? 감자 만두. 감자 만두. 아, 감자 만두. 감자 만두. 감자 만두. 감자 만두. 진짜 만두 먹고 진짜 좋아하네. 그 깡만두 제일 맛있어. 깡만두. 최고. 천미 언니는 어떤 만두 좋아해요? 진짜. 김치 만두. 김치 만두. 안 매워요? 아, 괜찮아요. 매워. 매워요. 매운 거 잘 먹더라고요. 유리언니 괜찮아요? 네, 희철이상이 저보다 매운 걸 훨씬 잘 먹어요. 아, 네. 진짜요? 저도 좋아. 괜찮은데 정말 맛있죠. 아, 간식 얘기 나누니까 저희 간식 진짜 먹고 싶다. 오늘 방송 끝나고 다 같이 간식 먹어. 좋아요. 그렇다면 이 먹고를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먹고를 할지 골라볼까요? 네. 그럼 우리 먹고 선거한 건가요? 일단? 아, 그럼요. 먹고 선거를 해서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벌써 아주 이먹고네 이먹고. 둘, 셋 하면 이먹고 성공을 해볼까요? 네. 네. 둘, 셋. 이먹고 성공!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여러분. 이번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같이 먹을 스페셜 굿즈라고 하네요. 수저 네. 세트! 와! 그 그림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진짜 귀엽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많이 집중했나봐요. 전 지금까지 받는 선물 다 위지연 여러분들 드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방송을 하나씩 드려야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먹고의 룰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네요. 이게 묘미죠. 괜찮아요. 생방송의 묘미죠. 오늘만 생방의 묘미 몇 번이나 느끼는 거야. 그럼 다음 먹고 어떤 거 할까요? 골라봐요. 잠깐! 뭐예요? 저기요? 진짜요? 벌써? 끝났어? 아 맞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 종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안돼 안돼 안 들을래. 여러분 저 종소리 못 들었어요. 종소리가 들리는데요? 못 들었어요. 마무리해야 돼요. 너무 빨라요. 같이 먹어요. 너무 빨라요. 많이 남았는데? 아쉽지만 열심히 달려먹고 얼마나 성공했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예! 좋아요. 네. 근데 야채가 많아요. 자! 우리 아이잔에 같이 먹어요. 이 먹고 성공했고요. 숨겨. 우리 이따가 끝나고 민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상품권 그리고 같이 먹어요 수저 세트를 받았습니다. 완밥이요? 완밥은 얼마나 성공했나요, 그러면? 잠깐만. 밥은 다 먹었는데. 제가 밥은 다 먹었는데. 완밥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쵸? 아, 거기 고기가 남았나요? 아, 고기는 다 먹었어요. 아, 여기도 고기는 다 먹었는데. 아니에요,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 고기 남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고기 없어요. 없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잠깐.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요. 끝나기 전에? 네. 저희 고기가 다 먹었는데 이거 쿠키 셰프님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쿠키 셰프님께서 양식 좀 해달라고 쿠키 셰프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민현 여러분 쿠키 셰프님 지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양심적으로 안 할까봐.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아이즈원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쿠키 화가 안 났다고 지금 메시지 오셨어요. 정말 화는 안 나는데 정말 화는 안 나고 양심적으로 하시라고. 잠깐만요, 저희 양심적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아니 자꾸 옆에서 먹었는데도 완밥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저 정말 완밥 자신 있었거든요. 아 너무 아쉬워요. 저 사실 포부가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 같이 먹어요 우리 쿠키 셰프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진짜 몇 인분 계속 추가하자가 저희 완전 목표였거든요. 네. 아쉽지만 우리 아이전의 완밥은 실패고요. 양심적으로 우리 쿠킹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양심적으로 벌칙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쿠킹 셰프님 벌칙 드세요. 양심적으로. 자, 룰렛은 저와 유진 언니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고기는 다 먹었는데. 괜찮아요? 네.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진짜 양이 많아. 양이 진짜 많아요. 아, 양도 진짜 많아. 심지어 우리 밥 먹고 왔어. 이런 데 어딨어. 나 진짜, 나 쉬지 않고 먹어. 저도 진짜 쉬지 않고 먹어. 나 진짜 쉬지 않고 먹어. 진짜. 진짜 인심이 진짜 대단하다. 배불러. 인심이, 특히 셰프님 인심이. 이렇게 후한 데 없어요. 대박. 진짜 후하신 것 같아요. 자, 같이 먹어요 벌칙 룰렛. 여기 벌칙이 적힌 룰렛이랑 이름이 적힌 룰렛이 있습니다. 다들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 네. 어떤 벌칙이 있는지 위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소감을 오직 눈빛으로 말해요. 오, 재밌겠네요. 나 홀로 매력적인 엔딩 멘트. 라비앙. 네. 불만하기도 했네요. 아, 그쵸. 라비앙 로즈 컨셉으로 닭갈비 CF. 닭갈비로 삼행시 짓기. 오늘의 소감은 오직 몸으로 말해요. 라비앙 로즈 웨이시 마무리 인사라는 벌칙이 와~ 있습니다. 와, 다양한 벌칙들이 있네요. 한번 그러면 룰렛 돌려볼까요? 네. 돌려볼까요? 자, 아, 너무 긴장된가. 행운의 하트를 한 눌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 짠! 벌칙이다. 과연 누가 이 벌칙을 하게 될까요? 제가 멤버 언니를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제발 나만 아니면 따따따따따따 아! 자 우리 나만 아니면 돼. 오늘의 벌칙 닭갈비 삼행시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닭갈비 진짜 어렵겠다. 잠시만요. 인사할 동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방송 엔딩에 장식할 벌칙 전에 먼저 아쉽지만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현 언니부터 오늘 소감 짧게 얘기해주세요. 네, 오늘 닭갈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런 먹방 브이앱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멤버 중에서 히토미가 좋아하는 닭갈비를 우리 12명이서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위즈원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멤버들과 위즈원과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다음에도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치즈 닭갈비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제가 진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완밥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위즈원 여러분들과 그렇게 멤버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잘 먹을 자신 있으니 저희 아이즈원 많이 찾아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즈원 많이 사랑해주시고 위즈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위즈원. 네. 사실 완밥을 못... 웃겨요. 사실 완밥을 못한 거는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멤버 언니들과 이렇게 닭갈비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같이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즈원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많은 순간 함께 했지만 저녁을 함께 한 적은 또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위즈원 여러분들께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녁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데 위즈원 여러분이 항상 제가 앞으로 모든 활동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멤버들과 같이 먹어서 진짜 행복해요. 아, 다음에도 나오고 싶어요. 잘 먹었습니다. 위즈원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즈원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이렇게 아이즈원 멤버 12명 같이 치즈 닭갈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네. 저희 아이즈원 멤버들이랑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네, 저희 12명이서 이렇게 먹방을 그렇게 찍고 싶다고 맞아요. 했는데 이렇게 같이 먹어요 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다른 메뉴로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벌칙 멤버 서원 언니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한번 띄워줄까요? 네. 하나 둘 셋 다! 닭갈비 정말 맛있었어요. 하나, 둘, 셋, 갈! 갈비보다 맛있었어요. 하나, 마지막, 셋, 비! 비글비글한 저희랑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요. 양치하고